뭐야 막 이러면서 화내는 거를 제일 못하죠. 아 그러시면 아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화내야지 그럼. 개 네, 맞아요. 벌떡 깨요. 그건 당연히 화를 내야지. 아니 나랑 친해요? 뭐 나한테 알아요? 언제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저는 오. 친구가 무려 500만 명이나 500?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지아 씨. 반가워요. 프리지아입니다. 저는 제가 저의 솔직한 감정 표출을 못하는 사람에서 도망치고 싶죠. 로이는 네. 화내는 걸 못하겠다는 얘기야? 화내는 거를 제일 못하죠. 좋다는 거는 저는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좋은 거는 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진짜로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그거를 저는 말로도 못하겠고 혼자 집에 가서 알르무나 샤워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그때로 돌아간 다음에 막 제가 대화도 해보고 막 아, 이런 상상도 하고 심지어 자면서 제가 그 잠꼬대로 욕을 아유 그거는 좀 위험한 거다. 위험하죠. 왜냐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쌓인 거야. 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라 막 한 번 이렇게 경험했던 게 아니고 자주 꿈에서 욕을 한다고? 그런 일이 하루에 벌어졌다. 벌어졌다 하면은 그 장면이 다시 와요. 그 꿈에서 그 사람이 얼굴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러면서 깨는 거예요. 야에 깨는 거예요. 야에 이렇게 깨요. 애기 야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겠다. 야 이러면서 하는 거야. 야 이러면서 하는 거야. 벌떡 깨요. 제가 놀라갖고 그 화냄이 본인이 너무 예민한 건지 야 그걸 참았단 말이야. 야 얘 대단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처음 친했던 선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류를 하고 예 교류를 했던 선배님이었는데 그 선배랑 친한 저의 또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이제 저한테 나 그 선배 만났다고 해주면서 그래서, 그러냐고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욕을 그렇게 뒤에서? 네, 너 같은 음악은 음악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야말로 못 참겠는데? 이거 인격까지 이렇게 막 그래서 그냥 그렇죠 하고 말았는데 이제 집 가는 그 차 안에서 너무 분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화가 올라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상상하면서 이제 욕을 하죠. 이렇게 욕을 할 걸. 그거 문제 많네요. 고민 많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 자리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리지아 씨.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아는 본명은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는 프리지아 그렇죠. 연결은 되네요. 프리지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지아입니다. 그래요. 아 저렇게 발랄한 거 보면 그래. 계속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이 될 것 없어.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도 없.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대학교 때까지는 엄청 잘 놀고 만났거든요. 자주. 근데 이제 공감 때도 하는 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감 때도 좀 안 맞고 저는 또 제 얘기를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하는 편이거든요. 제 얘기를 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여기서 네. 포인트네. 맞아. 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조금 힘드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냥 이런 말을 한 번도 누군가한테 한 적이 없어서